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통 터렁통 통통 꼴통을 뱁니다. 지금 저는 부산 그 유엔기념공원에 와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6.25 70주년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사실 어제 올라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뭐, 제가 사실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정말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애국심만큼은 정말 대자랑이 아니고 투철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4살,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 됐죠, 그죠? 아직도 집에, 군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요 관리하시는 분께서 뭐 촬영은 저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촬영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안에 지금 참전한 국가는 16개국, 저희 나라를 도우러 온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래서 참전 국가는 16개국,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자기들 몸을 다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의료봉사, 봉사, 그죠? 이제 비전투 요원들,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22개국이랍니다. 22개국. 근데 우리가 요번에,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근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참전했던 나라입니다. 한국이 유엔에다가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였었죠. 근데 이디오피아, 그 당시 이디오피아가 아마 왕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왕이 그 한국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자마자 뭐 망설임도 없이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뭐라 인줄 압니까? 내 나라라 생각하고 가서 싸워라. 죽어도 된다. 다 그걸 내가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허태의 안 하게끔 해줄 테니 그 한국 가서 거기서 싸워라. 군인들도 작은 숫자가 아니었었어요. 꽤 많이 왔던 걸로 제가 압니다. 아, 그까지 제가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왜 이디오피아 그 나라가 한국에 참그 왕이 한국으로 보냈느냐? 그 이디오피아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답니다. 다른 외부로부터 뭐 하여튼 막 엄청 당했는가 봐요. 그 외세로부터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민족의 아픔, 외세 침략에 대한 그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말안 하고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 그 방역 마스크하고 완전히 물자를 갖다가 엄청 보내줬지 않습니까? 베트남 베트남 뭐 요번에 엄청나게 한국의 배반을 때렸죠, 그죠? 지금 뭐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아, 저기 그기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 앞에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역광이 돼가지고 저는 화면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저 앞에 군인들 4명, 6명이, 아, 4명입니까? 유엔기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햇빛이 역광이 돼서 제 화면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유엔군이 그 6.25 당시에 약 4만 명 정도가, 우리 그 한국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전사하기 한, 대충 한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참, 아유. 그 피 같은 생명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생전, 그 모르는 그 타국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여기 지금 다 묻혀 계시는 겁니다. 이 중에, 뭐, 바로 앞에는 지금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묻혀 이렇게 있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그 많다 그러더라고, 자손들이. 그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손녀가, 예. 그 자기 당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혀 계신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며 예. 그래서 한국도 자주 오고 그런 사연이 있는 것도 제가 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저 군인 아저씨들 저 국기 내리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지금 이제 유엔기 내려 가지고 접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발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제가 참 옛날 훈련병 있을 때 중대장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아, 저 아저씨들 강 맞춰가지고 착착 방금 좀 예술적으로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강 맞춰가지고 저 앞에 가시는 거 보이죠? 방금 요 딱 절도 있게 그 각 잡아갖고 사각으로 탁탁 내려가던 게 아주 좀 멋있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기뽕에서 유엔기가 방금 유엔기를 하기하고 내려갔고요. 제 그래서 제가 현재 역에 지금 묻혀 있는 안장대에 계시는 전사자분들의 현황을 좀 대충 보면은 호주가 281기 봉환돼 계시고 캐나다가 380, 프랑스가 46, 네덜란드 120, 뉴질랜드 32, 노르웨이 한 개, 대한민국이 36, 남아공 11개. 터키 462. 아유, 그래서 터키를 형제의 국가라구나. 영국이 886, 미국 39, 무명용사 4개, 기타가 11개입니다. 야, 영국이 엄청 많이 그거 하셨네, 그죠? 그래, 여기 지금 유엔 공업묘지고요.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사실은 참,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없는 사람만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는 것 같고, 불평, 불만, 헬조선, 아씨, 짜증난다.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고, 그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노르웨이, 뭐 스웨덴, 뭐 영국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말, 그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예? 지금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코로나를 방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다 뭐,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싹쓸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런다. 왜냐면 너무 복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복지비용 아끼려고, 노인네들 죽음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한국 정서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열화 같은 어떤 정서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는 솔직히 저는 답은 내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이 문재인은 좋아합니다. 근데 노사모 대깨문들은 또 엄청 싫어합니다. 비판 없는 무조건적인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비판을 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하고 막 무조건 맞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도 참 온 지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뭐 지역, 이 동네하고 사는 지역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한 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온 지가 깔끔하게 참 정리 잘 돼가 있고요. 예, 육군 1등병 한번 쭉 볼까요? 예, 1등병. 이건 다 1등병들. 예, 묘지인 것 같습니다. 1950년. 용사. 여기 한국 군인들, 1등병. 예, 무명 용사도 있습니다. 무명 용사. 아마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다 보니 또 어떤 유해가 또 나오게 되면 아마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빈 공간을 확보해 두지 않았나. 나라별로 또 그죠. 혹시 또 뭐 휴전선 쪽에서 그죠 또 이렇게 발굴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충 한번 다 돌아봤고요. 그 어제 6.25 이제 70주년 행사가 어제 장엄하게 또 대통령 네 분께서 참석하셨고, 미국에서 또 한 귀한 모나고 계시던 우리 용사, 예, 유해들이 뭐 몇십 년? 70년? 예, 70년 만에 다 또 어제 또 많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었죠. 그 미군들이 이제 싸그리 다 가져갔죠. 유해들을, 자기들이 발견한 유해들을 거기서 이제 뼈를 유전자 감식하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제 이거는 한국 군인이라고 판명 난 유해들만 한국으로 다 모셔왔고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 어떤 그 노인 용사 한 분께서 이제 그 유해들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게 무사 귀환했다고, 아, 경례를 하면서 타국에서 계시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신 걸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오셔가지고 이제 또, 누가, 자손들이 누군지 또 유전자 감식을 또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유해가 지금 없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보고를 이제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유전자 감식을 또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일일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유족을 찾아내는 거죠. 그 엄청난, 이게 지금 이제 물론 70년 만에 돌아오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일일이 다 유전자를 감식해 가지고 자손들을 다 찾아내야 되니까. 야, 그래서 그런 큰 또 아주 어려운 작업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타국에서 그 계시다가 막 일단 돌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뭐 목숨까지 바칠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저도 조금의 그런 미랄이 될 수 있는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됐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을 한번 또, 예, 가져봅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저기 지나가네. 뭐 혹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마음을 또 조금 차분하게 가지시고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은 하는 또 그런 바람 가지 봅니다.
그리고 제가 큰 뜻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쩌든가 제가 내년까지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부산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든 뭐 인연이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뭐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뜻을 한번 세우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맑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